수능특강 영어 테스트 3, 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뭐 진짜 까다로운 질문이 아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 이글 같은 경우는 핵심이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친 부분이야. 자, As Marshall McLuhan famously said, Marshall McLuhan이 유명하게 말했던 바와 같이, 언제? 1960년대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A Post-Retreat Society, Post-retreat 하면, retreat가 읽고 쓸줄 아는 사회니까 바로 활자 문화야. 활자 문화 사회야. 그런데 post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활자 문화 이후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활자 문화 이후의 사회에 살고 있다. 이 얘기야. 그럼 뭐 활자 문화가 뭐니? 바로 책이잖아. 텍스트. 텍스트 문화 이후에 살고 있다. 이 뜻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 문화는 has returned. 돌아갔습니다. 일종의 중세적인 태도로 돌아갔습니다. 뭐에 대해서? 바로 어떤 활자, 인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활자에 대해서 중세적 태도로 돌아갔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제 예전에 중세에 활자가 이제 막 이제 개발되어서 책이 막 이제 출간되기 이전이잖아. 그만큼 이 책의 출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로 돌아갔다. 바로 그런 의미겠지. 그지?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아래쪽에 쭉 펼쳐지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게 바로 주제문이었다. 얘가. 자, 그러니까 답은 뭐냐 하면, 답부터 얘기하면 바로 이거다. The age of books. 책의 시대가 지나가는 중입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활자 문화의 시대가 지나갔다. 이제 새로운 문화의 시대가 왔다. 이 얘기인데. 자, 그럼 보자. Extended reading. 연장되어진 읽기와 쓰기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주 장시간에 읽기와 쓰기는 is something 어떤 것입니다. 명령동이야, 관계사야. 소수의 엘리트 그룹들이 하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 책을 읽고 글쓰기와 같은 것이 아주 소수 엘리트 그룹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되었다. 이 얘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이 되었다. 이 얘기지. 그리고 중등학교와 대학들이 are trying to desperately 필사적으로 애쓰는 중입니다. 뭐 하려고? 바로 이러한 활동들을 그 교육의 중심에 두려고 아주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러한 활동은 그 읽고 쓰는 활동이지. 하지만 이렇게 중등학교와 대학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은 심지어 some of the most conservative Ivy League schools 가장 보수적인 아이비리그의 학교들 중에 몇몇에서조차 have replaced, 대체했습니다. 자, 뭐 하는 것을? 강의를 듣고, 그리고 에세이 적는 것을.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읽고 쓰기지, 읽고 쓰기. 이런 강의를 듣고 에세이를 쓰기와 같은 것을 뭐로 대체했다? 바로 replace A with B지. 현장학습. 그리고 역할 게임. 온라인 토론. 그리고 다른 형태의 경험적이고 상호작용하는 바로 전자매체 학습, e-learning으로 대체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활자 문화에서 활용되던 강의를 듣고 에세이를 적는 것에서 벗어나서 바로 현장학습, 역할 게임, 온라인 토론, 그리고 다른 형태의 경험적이고 상호작용하는 전자매체 학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having a book published, 책을 출발한다라는 것은 책을 출간한다. 이거는 언제 했던 거야? 바로 활자 문화 시대에 했던 거지. 그것은 한때 보여졌습니다. 한때는 어떻게 보여졌니? 궁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졌어. 어떤 방식? 너의 메시지를 바로 아주 폭넓은 독자층에게 이르게 하는, 메시지를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아주 궁극적인 방법으로서 한때는 그렇게 보여졌대.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어떤 블로거는 can get, 얻을 수 있습니다. 수백만 건의 히트를, 이 얘기는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하루에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한 온라인 비디오는 can have millions of view, 수백만 건의 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책이 아니잖아. 책이 아니잖아. 바로 전자매체잖아. 전자매체. 블로거가 뭐 글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비디오를 본다든지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만약 한 책이 5,000부 팔린다면, 캐나다에서. 자, 5,000부 팔린다는 거, 이거 많다는 뜻이야, 적다는 뜻이야.
적잖아. 좀 전에 앞에서 뭐라고 했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수백만 뷰를 가지는데. 그지? 자, 그런데 책이 5,000부 팔리면 요즘 어떻다는 거야? It is considered. 여겨집니다. 베스트셀러로 여겨진대. 5,000부밖에 안 팔렸는데, 워낙 책을 안 사니까 이 정도만 팔려도 베스트셀러로 여겨진다는 거야. 자, 그리고 The Coney 2012 Video. 자, 그러니까 코니 2012 비디오는 지금 스탠드 서 있다 이 얘기는 기록하고 있다 이 뜻이야. 의미상으로 9,600만 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게 현재는 1억 뷰가 넘었더라. 1억 뷰가. 자, 그런데 이 9,600만 뷰, 거의 1억 뷰는 shocking statistic, 아주 충격적인 통계라는 거지. 30분짜리 비디오에 있어서는 아주 충격적인 통제인 거의 1억 뷰에 가까운 그런 뷰를 기록하고 있다. 자, 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5,000부 팔리면 그냥 베스트셀러라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 바로 리트로이트. 활자 문화 이후의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글이었다. 그랬다. 자, 그래서 뭐 별로 아주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었다. 혹시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주제라고 했던 이 부분, 이제 빈칸 조금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니면 뭐이 부분. 책을 출간한다는 것은 한때는 궁극적인 방법으로 여겨졌다. 한때는. 한때 여겨진 거지. 지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뭘알수 있어? 바로 지금 우리는 활자 문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새로운, 이제 전자매체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은 뭐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